젊음의 스위치를 켜고 건강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이 스타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이분. 안녕하세요. 젊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 정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 다 피부가 좋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피부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40대 초반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굴에 생기기 시작한 붉은 발진들은 흉터와 통증을 동반한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그만 피부에 자극을 받아도 붉게 변하고 곳곳에 발진까지 생겨서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홍반에 피부 발진까지 온 상태라고 하셨어요. 피부 장벽은 물론 진피층까지 심하게 손상된 상태. 피부가 망가지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kg 이상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스트레스로 위염이 와서 병원에 가는 일도 더 많아졌죠. 지금은 주변에서 놀란 만큼 리즈 시절의 피부를 되찾은 서현 씨. 작년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클래식 부문에서 당당히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서현 씨의 피부 나이도 외모만큼 젊어졌을까요? 현재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히 봤을 때 모공도 거의 없으시고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되게 궁금할 정도로 네. 너무 좋으세요. 동년배에 비해서 피부 탄력도라든지 주름도 거의 없으시고 현재 나이가 53세이신데 피부 나이로만 봤을 때는 거의 뭐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피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서현 씨의 피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린 상태로 확인. 그 비결은 바로 촘촘하고 튼튼하게 피부 장벽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 그래서 평소 촉촉한 피부결을 위해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좀 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최대 2리터 더 마실 때도 있어요. 피부가 수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여름철 부족해지기 쉬운 피부의 수분 유지를 위해 제철 오일을 이용한 식단으로 피부 건강을 챙긴다는데요. 서현 씨는 피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바르는 방식보다는 먹는 방식에 더 집중했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피부는 단순히 겉이 아닌 피부 속 깊숙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됐고 이후 피부 질환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세라티크라고 해요. 이거 제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먹는 건데요. 피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을 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서히 피부 질환이 개선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서현 씨.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늘 건조했던 게 더 이상 건조하지 않고 많이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탄력도 생겼고 주변 지인들이 피부톤이 밝고 건강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피부 장벽 속 세라마이드의 작용에 맑은 피부톤과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세라티크. 세라티크는 천연식물성 세라마이드로 식약처에서 피부 건강을 위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는데요. 피부 기능 회복에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세라티크를 섭취하면 표피층의 세라마이드 합성에 도움을 줘서 지질 속 세라마이드의 층상 구조가 견고해지는데요. 진피층 재생과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큰 활력소가 되어준 젊고 건강한 피부. 나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 노화의 골든타임은 줄어드는 세라마이드를 막는 것.
세라마이드 부족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결국 진피층도 함께 무너져 아무리 피부에 좋은 것을 바르고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진피의 탄력의 시작이 피부 장벽의 핵심인 세라마이드에 달렸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라티크 섭취 후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